그 이제 그 지연 씨 사례? 그 직원 직원이셨나요? 네. 네, 맞아요. 데리고 네. 있던 직원. 네, 네. 그분이 퇴사를 하시고 케이크 가게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그 우리 제목 이제 네. 남원 씨도 디자이너 가면 다릅니다. 맞죠. 좋은 사례. 네,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희 전지현이라는 신입 지원이 있었고요. 네. 제가 있었던 학교에 네. 제자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리젠트 회사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오. 입사를 했고 네네.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감각이 오. 아주 출중한 친구였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고 네. 3년 내내 칭찬했던 기억뿐이 안 났던 직원인데 네. 이 친구가 어느 날 불현듯 네.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네. 뭐 케이크 만드는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쵸. 뭐 왜냐하면 네, 많잖아요 일단. 본인이 케이크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아, 제빵 그래요? 경험도 아예 없고 몰라요? 그냥?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유일한 경험이라고는 여기서 저희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네. 3년 있었던 게 단데 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저는 뭐 사실은 실패해도 배운 게 많을 그쵸. 테고 그래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바로 성공을 했어요. 첫 비즈니스인데 네네. 본인이 부산에서 이 창업을 하고 네. 주문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뭐 김해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뭐 때로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주문을 하고 네. 그 출장 왔을 때 또 케이크를 찾아서 네. 서울로 가고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정도야? 네가 뭐 처음 하는 비즈니스고 네, 네, 진짜 그쵸. 네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그쵸. 뭐 브랜드 파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빵을 잘 구운 것도 아니고 뭐 말씀대로 네.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사업 경험이 네.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왜 성공한 거야? 네. 근데 제가 인스타를 보는 순간 네. 그리고 지연이가 만들어낸 레터링 케이크를 보는 순간 네네. 제가 단번에 왜 성공했는지 알았습니다. 지연이가 만든 케이크는 너무 이뻐요. 그리고 너무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크 네. 이게 또 이제 레터링 케이크잖아요. 뭔가 데코레이션을 잘해야 되는 케이크인데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유니크하고 디자인 그 지연이가 만든 이 디자인들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네. 비주얼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자인, 그 케이크의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뭐 인스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네, 또 전국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랬던 사례입니다. 네. 진짜 근데 그 딱 케이크를 딱 보는 순간 근데 그전에는 그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셨나요? 이런 케이크를 뭐 만들 생각이나 뭐 실제 뭐 저 이렇게 케이크 해서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이런 것도 없었나요? 당연히 없었어요. 없었고 네. 말 그대로 저희 회사에 있을 때는 그래픽 디자인만 했었고 근데 지연이가 감각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 예를 들어서 무슨 커튼을 하나 달아야 될 일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뭐 의자를 하나 사라 네. 그러면 제가 꼭 지연이를 시켰어요. 왜냐면 얘를 시키면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감각이 있으니까. 야, 진짜 감각이 뛰어나셨던 분이네. 사업도 잘하더라고요. 라면집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뭐 라면의 뭐 그 모습이라든지 데코레이션 이런 것들은 좀 차별화해서 뭐 그게 다른 각각의 다른 뭐 같은 신라면을 끓이더라도 다른 라면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뭔가 디자이너는 네. 다른 전문가 집단보다 어쨌건 비주얼을 잘 다루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비주얼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왜 크냐면요 그 얘기하면 사실 2박 3일 걸리는데 네. 사람이 사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정하시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네. 감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맞아요. 직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우리의 감성, 감정, 직관은 비주얼에 그렇죠. 너무너무 시각, 약해요. 시각이 약하죠. 시각이. 너무 약해요. 예쁜 여자 보면은 그냥 뭐.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네. 인간은 네. 인간은 그다음에 결정을 먼저 해요. 직관적으로 해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그 합리화를 하죠. 맞아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네. 아니라 네. 많은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네. 어떤 사업을 하든 네. 뭐 어떤 일을 하든 비주얼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너무 학교에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중요성을 제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죠. 아니 근데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요. 네. 영국은 초등학교 때 네. 다섯 가지의 기본 과목이 있어요. 네, 네. 뭐 체육, 네. 뭐 모르겠어요. 뭐 국어를 가르치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섯 과목 중에 하나가 디자인 과목. 디자인 아니 따로 있어요 과목이? 네. 미술이 아니고요. 디자인. 아, 네. 미술이 아니고 디자인이에요. 와... 그러니까 디자인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학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영국이 좀 스마트한 것 같아요. 어... 기초 학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샌드위치 가게 성공 스토리 제플 슈츠는 어떤 사례인가요? 아, 그거 작가님 처음. 네, 처음 근데 좀. 아, 그래요? 네. 재밌지 않나요? 아, 재밌게 읽으면 읽었는데. 예. 아,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샌드위치 가게를 한다. 네.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 같아요? 샌드위치 가게 일단은 뭐 맛있고 맞아. 많이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렇죠? 또 네. 없나요? 그러니까 맛있어야 되고 네. 양이 많으면 성공할 것 같다. 그렇죠. 많이 넣어주면 재료 많이 넣어주면. 네. 네. 그리고 또 목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도 좋아야죠. 그렇죠. 음식점은 네. 저도 뭐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음식점 개업하는데 이게 성공할까에 네. 있어서 저가 자리가 제일 1순위죠. 맞아요. 누가 질문하면 네. 일단 맛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목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사람 유동 인구가 많은데 네. 그쵸, 그쵸.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네. 호주 멜버른에 있는 이 제플슈즈라는 샌드위치점이 네.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지 않는 골목에 네. 거기다가 건물의 7층에 네.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을 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네. 테이블도 없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요? 왜? 그쵸, 궁금하죠.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핸디캡, 네. 사람의 유동인구도 없고 네. 건물의 1층도 아닌 7층에 네. 올라오지도 않는 곳에 네.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면서 네. 이 샌드위치에 대한 주문자에 대한 배달을 작은 스몰 낙하산에 매달아서 떨어뜨려서 준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들은 네. 뭐 인터넷으로 했겠죠. 네. 샌드위치가 떨어지면 그걸 뭐 잡느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자기 샌드위치를 잡아서 네. 그냥 골목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샌드위치를 기다리고 남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같이 웃고 자기도 웃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같이 빠르잖아요. 뭔가 네, 재밌으면 네, 네. 금방 그쵸. 퍼지잖아요. 그쵸, 그쵸. 입소문이 나고 그럼 어딘데 네. 나도 가보고 뭐 그쵸. 맛은 어떤데 그래서 뭐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네. 저도 이 이야기를 접하고 이건 너무 재밌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네네.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관점을 좀 바꿔보자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야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핸디캡이거든요. 약점이거든요. 7층에 샌드위치 음식점을 그쵸. 한다. 약점이에요. 그걸 장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거 약점? 이거 약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제플 슈츠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럼 작가님의 관점을 봤을 때 이 제플 슈츠 이 창업자는 네?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디자이너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보다 더 디자이너 같은 사람. 네. 디자이너의 생명이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죠? 네네네. 뭐냐고. 네.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드는 네. 사람. 한마디 더 붙이면 가치 있는 그쵸, 차별화된 그쵸. 아이디어를 내는 네. 사람인데 제플 슈츠를 창업한 친구는 네. 너무 스마트하고 어떤 디자이너보다 훌륭한 디자이너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얘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네, 여기 그쵸. 보고 얘기할까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애플을.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잖아요. 네. 스티브 잡스 뭐 너무 할 얘기가 저도 많은데 네. 이분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곡절이 많았고 네. 애플을 망해가는 회사를 다시 살린 경우인데 네. 그때 망해간 회사를 다시 살릴 때 네. 살린 방법이 디자인이었어요. 맞아요. 네. 조나단 아이브라는 네. 디자이너를 네. 다시 데려다와서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그 루드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혁신적인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 혁신적인 디자인을 네. 내놓고 압도적인 디자인을 네. 내놓고 기술적으로 앞섰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뭐
그 MP3 플레이어도 사실은 한국이 먼저인데.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순수, 네, 오히려 저는 애플에서 그렇죠. 전 세계를 퍼트린 격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먼저 시작해놓고 그렇죠. 실제 전 세계 시장은 애플이 먹었 네. 먹었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네.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네. 여러분 아시나요? 대학을 1년 반 정도 다녔어요. 네. 그때 공부한 게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저도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요. 네. 스탠포드 대학 축사 졸업 네. 축사를 할 때 거기에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실제 공부한 것은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를 했다. 거기를 청강했다. 그 그래픽 디자인 수업을 내가 듣지 않았으면 애플은 결코 이렇게 아름다운 컴퓨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스티브 잡스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요. 네. 재밌는 것은 그 후에 애플이 혁신적인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는 조나단 아이브도 건재해 있고 뭐 네. 최근에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디자인을 굉장히 비즈니스의 중심에 놓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고 나서 어쨌거나 혁신적인 제품이 멈춰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 기존에서 더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정도지 네네. 완전히 새로운 뭔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티브 잡스 이분이 디자이너 아니었나 뭐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혁신가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그 프리젠트라는 이제 기업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은 직접 상품 디자인도 하고 개발 판매까지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럼 3M 같은 회사인가? 그걸 지향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저는 네. 3M이요. 3M 굉장히 그 혁신적인 기업이죠. 네. 그건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네. 그 나이키 같은 회사를 지향하고 있고요. 네. 나이키도 제조업은 안 하잖아요. 네. 기획과 디자인만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세 그쵸. 뭐 제조는 오히려 뭐 그쵸, 공장만 하죠. 예, 옛날에 한국에서 하다 지금 네.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거 같고. 네. 그리고 전 다이슨 같은 회사. 다이슨. 다이슨의 네. 실제 제임스 다이슨은 네. 산업 디자인학과를 나온 디자이너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계신데 네. 그런 회사가 제가 이렇게 지향하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혹시 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뭐 산업군의 제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 이런 건 되게 문제 있는 큰 것 같다. 이런 걸 좀 개선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 궁극적으로 많아요. 뭔가 내가 이거는 좀 바꿔보고 싶다라든지. 그러니까 스티브에서는 제가 알기로 네. 그 의료 수술기 기구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제가 바꿔보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입원하는 동안 또 실제 뭐 디자인도 했다고 듣기도 했고. 맞아요. 의료기기 네.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네. 의료기기 시장의 크기가 자동차 시장의 크기에 아무리 적어도 100배 이상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그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동차 네. 시장이 워낙 큰 산업인데 그쵸. 네. 근데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요. 의료는요, 특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세계가 그쵸. 전 세계적으로 네. 이루어지고 네. 의료비는 막강해요. 의료비는. 그러니까 의료산업 시장은 어마어마하고 네. 자동차 시장과 견주지 않을 정도로. 작가님은 이제 어느 그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어느 산업이나 뭐 이런 쪽에? 저는 사실은요 네. 농업에 관심이 있어요. 농업이요? 먹거리. 먹거리. 네. 먹거리라고 하면 뭐 어떤 예를 들어 어떤 그냥 뭐 잼 같은 거를 그냥 뭐 새롭게 만드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네. 우리가 네. 제가 걱정이 뭐라고 걱정이 많아요. 네. 네. 영어에 그런 단어 있잖아, winner takes all. 예, 예, 그렇죠. 지금 그쪽으로 가속화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이 산업이 네. 뭐 대기업도 있고 네. 중견기업도 있고 네. 중소기업도 있고 뭐, 네. 뭐 1인 기업도 있고 이렇게 네. 계층이 있는데 네. 이 계층이 없어지면서 대기업 있고 네. 나머지 스몰 기업이 있을까 말까 네, 그쵸, 정도라는 그쵸. 걸로 지금 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옛날엔 대기업이 뭐 자동차 산업도 하고 항공 산업도 그쵸. 하고 뭐 큰 뭐 의료 사업, 바이오 산업 이런 네. 거 하는데 지금은 뭐 빵 만들고요. 그쵸. 대기업이 커피도 다 하고요. 네, 다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뭐 GS라든지 슈퍼 다 사라졌죠. 네. 저 옛날에 우리 동네 우리 어른들께서 하신 동네 네. 구멍가게라고 그쵸, 그랬는데 그쵸. 네. 작가님이랑 맞아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제가 쓰는 언어를 100% 이해를 저희 동네에 있어가지고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근데 뭐 동네 그런 조그만 슈퍼 구멍가게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대기업이 돈 되는 거 다 양극화에 맞춰 있습니다. 예. 양극화에. 그래서 그 대기업은 제가 이해도 돼요. 왜냐면 대기업에 있는 그 인재들이 그 뛰어난 두뇌들이 그쵸, 예. 큰 산업도 하지만요 돈 되는 사업들을 다 검토해서 오너들에게 보고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런 막 빵집 하죠, 커피 하죠, 네. 음료도 하고 뭐 골목 상권에 뭐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죠. 이게 가속화 될 거고요. 네. 거기다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중소기업이 저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목마름이 많아서 데이터를 좀 얻고 싶어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데이터에. 그렇죠. 대기업은 본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특히 그쵸. 카드 회사는. 예, 그쵸. 그래서 본인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열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 속, 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마음은 모른다. 네, 네. 지금은요, 사람 속 마음이 다 보여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네. 자기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지가 옛날엔 몰랐어요. 네. 지금은 다 보여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대기업과 네. 작은 회사들이, 네. 그리고 작은 회사들이 뭐 했던 어떤 비즈니스를 네. 냅두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에 관심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나마 농업이 네. 조금 뭐 대기업이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산업이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요즘 농업 들여다보고 네. 있거든요.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뭐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벌써 대기업이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카길, 뭐 원센트 이런 회사들이 다 뭐 LG도 하고요. 그리고 동부도 뭐 후지스도 해요. 하고요. 네. 대기업에서 요즘 뭐 동부에는 반찬 사업 하고요. 네. 아시죠? 네. 반찬 사업은 몰랐어요. 아 반찬 제 유리 원실 사업만 알고 있었지. 아니요, 반찬 그 조그만 회사 인수해 가지고 지금도 몇백억짜리 반찬 회사 하고 있고 동원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또 다 벌써 뭐 그 AI를 접목한 네. 그리고 뭐 버티컬 농업서부터 네. 뭐 인공지능 농업 기법서부터 네. 그게 참, 참 궁금해요. 미래의 중소기업은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이제 디자인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떠오르는 이제 분야는 약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디자인 업계에서는 한 명의 천재 디자이너가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기업의 디자이너 집단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명의 천재적인 디자이너. 그럼 뭐 작가님 말씀대로 네.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있어야 돼요. 네.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네. 아, 진짜 뭐 저한테 지금 천재적인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저는 저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에디슨 뭐 이런 사람이 오히려 떠올랐는데 네. 뭐 그 정도급의 디자이너가 있으면 네. 타겟 나가겠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작가님처럼 이제 둘이 아, 저는 했잖아요. 저는 뭐 네. 저는 천재적인 디자인 결코 아니고 네. 그냥 노멀한 일반적인 디자인. 네. 그럼 이제 진짜 그래도 디자이너 세계에서도 집단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통은? 아니면은 진짜 뛰어난 디자이너 한 명 있으면 아니 그것도 뭐 답은 없죠. 뭐 네. 진짜 뛰어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네. 근데 그건 답이 없잖아요. 정말 천재 같은 사람이 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집단 지성이 꼭 이기냐 한 사람을 네.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사실은 뭐 한 사람 두 사람보다는 좀 더 네. 집단 지성 네. 많은 사람의 지혜가 네. 합쳐졌을 때 파워풀하거나 네. 좀 더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죠. 그건 작가님은 현재 몇 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은 저희가 한 6-7명 6명끼리 그럼 그리고 뭐, 또, 네. 또 때로는 또 외부에 있는 디자이너 합쳐서 네트워크전이 있어서 같이 합류하거나 네. 별도의 프로젝트를 내부 디자이너들과는 이렇게 하고 네. 외부 디자이너들과는 물론 외부 디자이너를 할 때는 네. 디자인 컨셉과 이런 게 정도 나온 상태에서 디자인의 앞다는 건 좀 네. 정리가 돼 있고 네. 후반부 작업, 중반부 후반부 작업을 같이 하죠. 그럼 이제 그 내부 디자이너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팀원이죠? 팀원과 함께 이제 내부 토론을 하실 때 네.
작가님은 어쨌거나 대표시잖아요. 네. 그럼 조직 내에서 상하라는 게 있고 일관 반영도가 있을 텐데 이게 또 디자이너는 생각이라든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마찰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럼 보통 이제 작가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나요? 아니면은 뭐 정말 수평하게 해가지고 뭐 다수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시나요? 아 그것도 뭐 너무 그 네.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네네. 아무튼 그 요즘 MZ 세대의 감각과 네. 그들만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영역이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뭐 언젠가부터는 내가 MZ 세대, 30대 뭐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려고 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네. 아이디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디자이너한테 생명과 같은 네. 역할이기도 하고 네. 디자이너 아닌 사람도 차별화된 아이디어 내는 게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일관성 있게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네. 아이디어는요 네. 굉장히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고 편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진짜 젊은 세대들은 그들만이 또 어떤 감성과 네, 그렇죠.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는 네.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만들어서 이걸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아이디어 회의할 때 네. 굉장히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페, 저희 회사에 카페 공간이 있으니까 네. 카페에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저희 그 세미나 룸이 굉장히 쾌적해요. 네. 뭐 가든도 있고 네. 또 밖에도 좀 잘 보이고 뭐 적어도 그런 공간에서 하든 카페에서 하든 네. 그리고 제가 먹거리를 뭐 먹거리를 좀 막 테이블에다 과자라도 좀 놔두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얘기를 좀 안 하려고 노력해요. 아. 제가 어쨌거나 그쵸. 어쨌거나 네. 대표기 때문에 그쵸. 그 무게감이 있어서 그쵸. 네, 그쵸. 제가 얘기를 하면 일단 뭔가를 던져놓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거랑 반대되는 의견과 이런 거는 그쵸.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예. 항상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평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굳이 평가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나 네. 평가 안 할, 얘기도 안 하고 평가도 안 네. 하려고 들고 네. 그리고 직원들이 편하게 얘기하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이 제 역할에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그 회의나 아이디어의 마무리는 또 제가 또 하는 경우가 또 꽤 있긴 해요.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얘기하려다 놓쳤는데. 아,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그런 문화를 저는 지속시키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 얘기하려고 그랬다. 네. 생각났다. 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얘기가 네. 제가 꿈꾸는 문화라는 직원한테 난 신입 사원이랑 논쟁하는 신입 사원이 나랑 약간 뭐 대들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표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대표님이랑 네.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회사는 네. 발전 저는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근데 네. 우리 직원들이 네. 제 얘기에 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 저도 뭐 별다른 저는 네. 뭐 저도 반대 의견 없는데 이런 회의할 때마다 특히 아이디어 회의할 때 그런 분위기다. 네. 저는 그 회사 우리 회사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네. 저희 회사는 신입 사원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뭐 대리 우리 직책은 네. 없어요. 우리 네, 네. 다 프로입니다. 우리 직급이 없습니다. 뭐 네. 과장 부장 이런 거 다 없는데 우리 한 3년 차 이런 친구들은 뭐 얼마 전에도 네. 전 대표님이랑 생각이 다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네. 칭찬해 줬어요. 야 이건 나 이런 표현 내가 얘기했잖아. 나 이런 표현 좋아한다. 그래서 조프로 그래. 좋았어. 그러고는 좀 더 얘기해봐. 왜 나랑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고 얘기하고.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문화가 맞아요. 만들어지느냐. 네. 그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엄청 쉽지 않죠. 네. 네. 쉽지 않아요. 작가님 50대신가요? 네, 맞아요. 50대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네. 쉽지 않은데 진짜.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생존을 위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네. 이 어려울 거라고. 그렇죠. 끝으로 이제 그럼 구독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번 네. 해봤습니다. 아 네. 아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네. 디자이너들이 쓰는 언어를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디자인이 쓰는 언어가 뭐냐.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또 어떤 일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뭐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책에다가 여러 가지 얘기와 또 사례들을 담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작가님과 인터뷰하면서도 차별화에 집착하는 디자이너 네. 그리고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디자이너 그리고 어떻게 아이디어들을 그들이 찾는지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언어들을 익히면 뭐 사업하기 그 중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